오늘 화이팅 해볼까요, 선생님? 네, 하나, 둘, 셋, 화이팅! 화이팅! 열심히 해서 좋은 성과 이뤄보도록 하겠습니다.
대전 시즌2 함께하고 계시고요. 첫 번째 라운드 두 번째 팀의 경연을 각각 만나보셨는데요. 아 정말 시원시원하다라는 느낌을 이럴 때 쓰는 표현인 거죠. 두 팀 다 너무너무 수고하셨습니다. 그 우리 김동우 선생님 네, 춤을 추실 때 보니까 이 여자 파트너분이 딱 뒤로 도셨을 때 등을 마구마구 두드리시던데 그건 어떤 의미가 있는 동작인가요? 예. 어떤 의미인가요? 그게 우리 가락이에요, 가락. 그렇게 북가락 두드리듯이. 근데 이렇게 제가 굳이 여쭤보지 않았으면 아무도 북을 두드린다라는 생각은 안 하셨을 것 같은 느낌이긴 한데 그러나 멋지셨습니다. 어때 등 괜찮으신가요? 너무 시원합니다. 네. 자, 두 분도 미소가 너무너무 돋보였습니다. 어떻게 본인 무대에 만족을 하시나요? 좀 멋진 동작들을 못한 게 조금 아쉽습니다. 네. 준비하신 동작을 미처 못하신 동작이 있으세요? 네. 어떤 동작인지 보여주실 수 있나요? 못 보신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시작! 시작! 이 동작을 최종 결승에 가시면 보여주시겠다.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. 정말 보여주실 수 있을 수도 있는 거니까 한번 기대해 보시자고요. 이따가 결승에 가시면 더 많이 제끼실 거죠? 알겠습니다. 기대하겠습니다. 자, 우리 판정단 분들, 전문위원님들은 어떻게 또 이 두 번째 팀의 경연을 보셨는지 한번 여쭤보도록 할 텐데 우리 최영철의 판정단 분께서는 뭘 그렇게 열심히 쓰시더라고. 아니 일단은 먼저 잘 봤습니다. 네. 네. 그리고 저는 뭐 잘 된 것보다 네. 좀 아쉽고 좀 더 이렇게 솔직히 우리말로 못한 부분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. 네. 일단 뭐 춤 못 추시다는 게 아니고 첫 번째 하신 분들은 아니 춤추다가 왜 웃고는 있지만은 왜 서로 각기 딴 데로 봐. 서로 눈이 마주친 거는 세 번밖에 안 봤어.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눈빛 아주 다정스러운 쳐다봐야 되는데 웃고는 있지만 서로 딴 데로 쳐다보는 거야 막 이렇게 여기서 잠깐 그러신 거예요? 네. 무슨 의도가 있으셨나요? 아니 보기 싫어서 안 본 게 아니고 어떤 피게를 할 때 볼 수가 없으니까 네. 어떤 동작을 하기 위해서는 네. 네. 원짢은 일이 있더라도 서로 사랑스럽게 존경하는 마음으로 네. 최소한 다 춤추고 네. 네. 춤은 뭐 잘 추셨습니다. 예. 네. 잘 봤습니다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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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다고 화를 내시진 마시고요. 완전 화낸 거 아니에요? 네. 네. 절대로. 강용재 위원님. 네. 김원태 최소인 팀. 정말 이렇게 춤이 아주 깔끔해요. 정통 사교로 치시는데 정말 군더더기가 하나도 없는 우리가 정말 볼 수 없었던 이렇게 깔끔한 춤을 추고 정말 놀라웠습니다. 이분들은 유튜브 스타예요. 우리가 가장 방송에도 그다음에 우리가
흔히 접할 수 있는 유튜브에서 너무 잘 알려진 두 분 스타들인데 첫 번째 우리 김원태 팀은 야 정말 너무 깔끔하게 춤 잘 봤습니다. 근데 두 번째 우리 김동우 김민정 팀 역시 레전드답게 춤을 그냥 저희를 그냥 몸을 읍질 하는 게 거기서 한번 딱 브레이크를 잡는데 제가 읍질 하는 느낌이 들었어요. 너무 기술적인 면이나 퍼포먼스가 너무나 뛰어났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자, 우리 박가희 의원님. 네. 이번 무대는 결승전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네 분이 다 프로님들이세요. 네. 나팀 모든 프로님들이셔가지고 역시 뭐 무대 즐기시고 뭐 표정 흠 잡을 것도 없고요. 특히 우리 저기 김동훈님 인상적이셨어요. 그 김민정님이 그 행복하면서 아이 몰라 하면서 가는데 아이고 제 거예요. 그거 제가 하고 싶어요. 다 가지세요. 다 가지라고. 파트너도 갖고 동작도 갖고 가지세요. 아니 이번에요. 네. 네. 이번에 하신 분들은 지금 여기 김용태 분하고 이 세 분이서 네. 막 이 점수 가지고 막 다퉜어요. 오, 그러신 거예요? 네, 지금 아주 저도 지금 우열을 가리기 좀 제가 누구 편을 들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. 예. 그러게 편 들지 예. 말고 소신껏 하세요. 단독으로 소신껏 하시길 바라고. 네. 자, 우리 이혜숙 의원님. 네, 네, 정말 잘 봤습니다. 아, 깔끔하게 춤을 추느냐 아니면 현란하게 내가 남들이 봤을 때 오, 좀 보여준다. 이렇게 춤을 추냐에 따라서 이렇게 두 팀이 나눠진 것 같아요. 그래서 김원태 최수인님은 너무 깔끔하게 정말 내 스타일처럼 깔끔 그 자체로 춤을 춰주셔서 정말 보기가 좋았고 김동우, 김민정 팀은 와 저렇게도 춤을 추는구나. 나도 그 등을 한번 맡겨보고 싶구나. 너무 잘 봤습니다. 네. 아, 그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. 우리 김웅태 의원님, 그 네. 지금 추신 장르가 지루박이었잖아요. 네, 지루박입니다. 근데 지루박이라는 장르가 혹시 그 어떤 해외에도 있나요? 아, 예, 있습니다. 아, 그렇군요. 춤 형태는 다르지만 네. 미국에 가면은 지터벅이라 하고 영국에 가면 자이브라고 합니다. 네. 그 자이브와 지터벅을 우리 형편에 맞게 네. 우리 행태에 맞게 바꿔 쓴 것이 바로 지루박입니다. 그러게요. 제가 이 질문 왜 드렸냐면 이 두 팀의 대결을 보면서 야 우리 한국인들이 추는 이 지루박을 해외 세계인들이 보면 정말 반하겠다. 자, 저희 실버 ITV의 이 춤신 대전을 필두로 해서 해외 세계인들의 사랑을 받는 그날까지 저희가 열심히 달려가 보도록 할 텐데 여러분들이 지금 그 1조를 하고 계신 거예요. 과연 2라운드로 진출하실 팀 우리 최영철 위원님 발표해 주실까요? 최영철 위원님 발표해 주시죠. 아, 김동후 님에게 우리가 표를 던지겠습니다. 네. 네, 자 우리 김동후 그리고 김민정 님 두 커플께서 2라운드에 진출하시겠습니다. 축하드립니다.